오늘은 명품 옷수선집에서요. 주름 두 개 있는 바지를 이 주름을 없애고 통이 큰 바지를 요즘 현대식 일자 신사형 바지로 예쁘게 할 거예요. 그리고 이 주름을 없애려면 주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주름 분량을 빼서 바지 재단을 다시 하고 주머니를 다시 만들고 바지를 해야 되겠죠? 오늘은 이런 바지를 세 개를 작업했는데요. 이제 마지막 한 개예요. 비싼 바지라고 손님이 자기가 특별히 아끼는 바지라고 또 수선비를 지불을 하고라도 고치겠다고 해서 특별히 오늘 그 손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일을 합니다.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뜯는 바가 뜯는 과정, 다시 재단해야 되는 거, 그리고 다시 다림질을 해서 재단을 하고 또 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.